거기서 2.3km 앞에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그걸 인지하고 내비도 계속 볼 필요 없어. 보통 소리로 들으면 돼. 아, 네. 소리 듣는 게 진짜 어려워요. 1.5km에서 어디로 빠지라고 그랬구나. 그것만 인지하면 돼. 굳이 계속 볼 필요는 없어. 내비 자체가. 그러다도 오히려 더 사고가 나니까 전방을 아주 뚫어져라 주시를 해주고. 가장 근데... 난이도 높은 게 이제 서울 운전 아닙니까? 서울 운전은 아무것도 아니야. 부산이. 아니 근데 전설의 부산 얘기는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어 내가. 그 도로들이 좁기도 하고 약간 산 같은 언덕 그런 게 많더라고. 부산 두 번 가봤는데. 아 근데 차도 많어. 광역시니까 아무래도. 아이고. 아이고 사고 났네. 사고 났네. 사고 조사했네. 아이고 아이고. 저 양반이 나왔네. 어 지금인가요? 고속도로 지금. 진짜요? 바로 이렇게 고속도로 들어간다고? 나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바로 준비가 보고 안 되는데? 아이 돼. 돼. 들어가. 내가 보고 있어. 들어가. 창문 열어 그러니까. 창문 열고 손을 내밀어. 아 감사합니다. 이거 깜빡 이거 해야 되나? 아이 무슨 나... 감사합니다. 아 지금 진짜 이거 첫 시간이니까 내가 어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운전할 때 딱 이렇게 다리 올리고 하고 그래. 하이패스 이거 그냥 천천히 진행하면 되나요? 소리야 80km. 하이패스에서는 하지만 그 차로 잘못 들어왔다 그래도 무조건 그냥 지나가야 돼. 아니면은 뒤차랑 사고 나서 진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있고 그냥 지나간 다음에 거기서 어디서 왔다고 얘기하면 알아서 다 해줘. 자꾸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 위험하게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니까 면허를 뭐 어떻게 따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차 섞여 여기. 자 우회전.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더 가라고? 가. 더? 가. 가. 와, 졸라 멋있다. 우와. 창문을 열고 운전하라고. 초보일수록 더 운전하라고. 창문, 이거 갑옷이야, 갑옷, 지금. 와, 진짜 멋있다. 이거 보고, 아. 안 껴줄 리가 없어요. 형, 나 깜빡이다. 진입. 아, 가. 가? 아, 보고 가야지. 트럭 지나가고 천천히 요거까지 지나가고 간다. 요거 아니 요거까지 지나가고 간다. 가 오케이. 와 진입 너무 어렵다 형. 왜 있고? 생명보험 이렇게 쓸 때가 오는 건가? 아씨. 기정속도가 있지만 흐름을 따라주는 게 좋아. 아, 도로라는 게 모든 게 다 지켜지면 좋겠지만 그러면 이게 너무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흐름을 따라줘. 흐름을. 그렇죠. 빨리 가는 차가 있으면 차선도 비워주고 계속 이렇게 너처럼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히는 거라고. 막힐 이유가 없어. 운전은 부드럽게 하지만 강렬하게. 뭘 봐? 부드러움 속에 강렬함. 내유 내강. 아이고. 어? 반대 아니야? 어? 운전이라는 거는 1년차, 2년차가 가장 중요해. 그때 됐을 때 뭔가 나도 이제 선배님들이랑 비빌 수 있겠는데 이런 착각에 빠진다고. 아. 그러다가 이제 기본을 무시하게 돼. 많이 그때 사고가 특히 많이 나. 아, 저는 당분간 1차선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좀 익혀. 그래야겠다. 안정적으로. 근데 이런 낙하물들 항상 조심하고. 선배님 기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제 이런 경우가 처음이잖아요? 맨날 어디 갈 때? 아, 보통 이제 다 운전해주는? 이제... 아, 내가 운전 안 하고? 네 그죠. 어. 어때요?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30대 네 첫 운전 그 성장한 걸 떠나서 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봐. 아 지금부터 시작. 교통사고라는 게 네. 나와는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일지도 모르고 내일일지도 모르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너는 또 차만 타면 자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진짜 신기하네. 나 지금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아, 너는 얼마나 네. 개쓰레기였나. 옆에 타가지고. 그러면 형이 복수한다 치고 자. 잔. 나 솔직히 자고 싶거든. 안 깨어날 수. 그러니까 그게 끝일 것 같아가지고. 그
트럭들은 네. 좀 차간 거리를 더 넓혀주는 게 좋아. 왜냐면 이 트럭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갑자기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벌려주는 게 좋아 트럭들은. 오히려 고속도로가 운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빨리 갈 사람은 그냥 빨리 가고 조심하는 사람들은 더 조심하니까. 아, 왜 심장이 아프지? 이렇게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사람이 지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루해서 졸린 거란 말이야. 근데 옆에 탄 새끼가 또 자. 아주 그냥 기본이 안 됐지. 그렇지, 기본이 안 됐지. 그래서 항상 졸릴 때는 졸음 쉼터를 들어가. 아, 들어간다. 들어가. 들어가서 5분만 누워 있어. 그러면 이미 잠이 또 안 와. 들어가는 순간 잠이 안 와. 그럼 한 5분 누워 있다가 출발하면 돼. 그럼 또 한 30분 1시간 갈 수 있어. 나는 보통 그래. 나는 가도 잠이 안 와. 개졸리다가도. 자, 지금 휴게소까지 10km 남아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게 가긴 한다. 80km. 어떻게 이거 추월하는 거 한번 해볼래? 아, 오늘 처음이니까 그냥 갈까? 추월하시죠. 갑니다. 깜빡 깜빡 붕. 저 아무것도 없네. 넓어. 아니 너무 넓은. 넓어. 빨리 가고 있어요. 밟어! 밟으라고요? 밟어! 결승전이야! 오른쪽으로 아니, 밟고? 아니야. 더, 조금 더 밟고, 꺾어, 이제. 깜빡이. 아니, 밟으면서 꺾어! 속도를 늦추면 안 되지. 깜빡이. 예스. 네. 예스. 이제 적당히 한 90km, 100km로 가면 돼. 아, 100km까지 밟았네. 네. 아, 나 100km 지금 처음 밟았어. 인생 처음이야. 인생 첫 100 달성. 야. 디컨터의 제로백은 2시간. 선생님은 몇 가지 밟아보셨나요? 나는 320? 320. 자, 이쯤에서 깜빡이를 눈다. 왼쪽. 갑니다. 예스. 아이, 편합니다, 덕분에. 진짜, 뭔 생각? 이제 오영리터 나왔어요. 빠져야 돼요. 아~ 들어가면서 천천히 브레이크 살짝 이쪽으로 가서 주차까지 스톱 스톱. 아, 제가 첫 고속도로에 첫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다음부터는 꼭 예. 창문을 열고 하는 걸로 하자. 아, 창문 여는 거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오늘 좀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안 하고 했으면은 형님 야이씨 이런 거 엄청 들었어. 수고했고 다음에 살아서 만나자고. 알겠습니다. 뭐 델리만주라도 휴게소니까 좋지. 감사합니다. 정작 제가 조남을 몰라서 그러는데 형님 조남이 그냥 도로 위에 네. 황태자라고 불러. 아, 도황. 그렇게, 응,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습니다. 잉어 보이지? 잉어탕 먹어봤니? 자, 그럼 다음에 보자고. 네. 살아서 만나? 예, 좋습니다. 차비는 주나? 갈게.